중검사님 곧 오실 거니까 얌전히 있어. 야, 문 열어. 야, 열라고. 나 내보내. 야, 내 말 안 들려? 야, 잠깐만. 아니, 이게 얼마만이야. 아니, 도검사가 내 담당이었어? 야, 이거 완전 게임 끝이네, 끝이야. 유감입니다, 여기서 만나서. 아, 내 사람들한테 기분이 좀 풀린다. 아, 나 빨리 좀 내보내줘. 나 이렇게 총 맞은 데가 너무 아파.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서 MRI 찍어봐야겠어. 아유, 진술서 작성만 마치고 다른 곳으로 모시겠습니다. 꼭꼭 해야 돼? 아,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. 군대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앉으시죠. 그때 도검사 말 들을걸. 아, 군대 안 왔으면 내가 이런 꼴을 왜 당해. 나갔다 다시 들어오니까 더 미치겠어. 자, 신병교육대에서 탈영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? 야, 우리 도배만 검사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군검사 맞네. 그 짜고 치는 취조 시작하는 거지, 맞지? 경위만 말씀해 보시죠. 네. 그 형식적인 진술서라고 했지? 그 화장실 갔다가 그 창문 밖에 냉동 탑차가 보이길래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냉동 칸이라 엄청 추웠겠는데요? 어? 맞아. 너무 추워가지고 정신이 잃었어. 눈 떠보니까 부대 밖이었겠고. 그렇지. 그럼 탈영을 한 게 아니라 당한 거네요? 야, 그 말 너무 좋다. 바로 그거야. 탈영 당했어. 당한 거야, 나. 근데 여기 너무 갑갑해. 나 폐쇄공포증 있잖아. 빨리 좀 나가게 해줘. 그 전에 그 탈영할 의도가 없었는데 왜 전용기를 타고 출국하려고 한 거죠? 출국? 그게 그러니까 이왕 나왔는데 아니 당했는데 바로 들어가기가 좀 아깝잖아. 그 바람만 쐬고 금방 들어오려고 했지. 그건 좀 짜치네요. 그치. 사실 이 대목이 제일 구멍이야. 그 도검사가 적당히 디테일 좀 채워줘. 이제 나 좀 쉬자. 재밌냐? 장단 맞춰주니까 재밌냐고. 로트넘. 로트넘. 대답 안 해, 이 새끼야! 뭐?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난 다이아 세계 대위. 난 아직 짝대기도 하는 못한 훈련병. 지금부터 상급자에 대한 존대와 호칭을 똑바로 한다. 야, 미쳤어? 너 갑자기 왜 이래? 너 검사가 어떤지 잘 알지?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덮기도 부풀리기도 해. 근데 그런 인간이 군복까지 입었어. 어떨 것 같아? 이 군발이 새끼야, 감히 날 때려? 상급자에 대한 예의 갖추라고. 어? 관등성매. 야, 우리 엄마가 네 사단장이야! 관등성매! 야, 너 이거 강압치죠? 훈련병 놓잖아! 넌 교본도 없어? 13번 훈련병 노태남. 13번 훈련병 노태남. 넌 이제 여기서 절대 못 나가. 오늘부터 영원히 군대 짬밥 먹게 될 거야. 왜 서 계세요? 네? 어디까지 했죠? 탈영 직전 불침반 근무자의 증언, 취사장에 설치된 CCTV 기록.
촬영 중 접촉했던 친구 1인의 진술. 아 그리고 그 공항에서 촬영된 자료들이 탈영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군영법치 30조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겁니다. 군무이탈죄. 사인해.